경기도 의정부시와 의정부시의회, 차얼학회, 한국국제문화교류원, 통일을 넘어 유라시아로가 주최하고 의정부시와 아주경제신문이 주관한 한중미 공동 번영을 위한 포럼이 지난 12일부터 3일간 국회의원회관 의정부 예술의 전당에서 열렸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싸고 진행되고 있는 둘째 날 포럼에서는 곽영길 아주뉴스 코퍼레이션 회장의 개회사, 안병용 의정부 시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조명균 통일부 장관, 심재권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문희상, 노웅래, 김경협 의원, 임창열 차얼학회 고문, 장고빈 비서장의 축사가 이어졌고 김진호 단국대학교 교수의 포럼 설명에 이어 주제 발표, 김학준 인천대 이사장이 좌장을 맡은 종합토론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셋째 날 포럼에서는 주제 발표를 시작으로 김호철 한국도시재생학회장이 좌장으로 진행한 종합토론, 안병용 의정부시장의 특별 세션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중국과 관계돼서 차학회 공공외교학하고 이제 평화포럼을 세 번째 이렇게 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들어와서 미국과 중국 또 한국과 중국의 이제 사드 문제로 또 국가적인 긴장 상태 있어요. 기존에 했던 한중 평화포럼을 확대해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이번 포럼은 북핵 위기를 한중미 3개국이 함께 극복하고 공동 번영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습니다.